안녕하십니까. 긴급구조 119 선우지덕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대원들 자신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우리 대원들이 겪은 위험천만한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8월 목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도둑놈아 이놈아! 도둑놈 아니에요! 저 방에 말했어요! 저리 가 이놈아! 저리 가 이놈아! 저리 가 이 도둑놈아 이놈아! 어머, 안 보이세요? 야 이놈아! 이놈아! 구조대원입니다! 자르면 안 돼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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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마세요! 아파트에 새로 이사 왔다는데요. 떡을 좀 했어요.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좀 드세요. 저희가 그뒤 이사 왔거든요. 그래서 떡 좀 드시라고요. 아이고 웬 고마워서. 아 근데 요즘도 그 제사 떡 돌리는 사람이 있나? 응?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할머니 제사가 아니고요. 새로 이사 왔다고요. 아, 이사? 네. 90살의 김군자 할머니. 나이에 비해 무척 정정하신 편이지만 귀가 어두워져 듣는 것은 영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그럼 저희는 그만 가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내가 듣기론 80이 넘으셨더라. 근데 아들 내외가 일찍 죽었는지 손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가 보더라고요. 아들 내외를 여의고 혈육이라고는 손자밖에 없었던 까닭에 할머니는 모든 애정을 손자에게 쏟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자면이 왔구나. 응? 별일 없었죠? 할머니 이거. 이게 뭐요? 할머니 드시라고 내가 떡 사왔어요. 응? 아이고 이걸 어쩐다냐. 아까 이웃에서 그 잔치떡 가져왔길래 아이고 넣어주려고 저기 놔두었는데. 와 이거 갑자기 떡 부자 됐네요. 오늘 밤엔 그 무엇이냐? 어, 그 떡잔치나 버리지 뭐? 응?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부터 아침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내가 밥 줄 테니까 얼른 한 숟가락 먹어라. 아유 안 돼요 할머니 시간이 늦어서 그냥 가야 돼요. 아 그럼 할미한테 일찍 깨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잘 것이지. 예비군 훈련이 있었던 창현 씨가 다른 날보다 할머니, 일찍 집을 나서야 했던 것입니다. 저 없다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아침 점심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요. 저녁 땐 제가 가능하면 일찍 올 테니까요. 뒷바라지하느라 네. 고생하시는 그럴게요. 할머니에게 창현 씨는 더없이 각별한 마음이었습니다. 몸 조심하고. 야 세상 참 좁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우리 제대하고 3년 만이지. 9월, 96, 97. 어우 세상 참 빠르다. 근데 니네 집 군산이라 그러지 않았냐? 직장 때문에. 에이, 그런 소리 나중에 하고 일단 한잔하자. 그래. 그래. 자. 오랜만에 만난 군대 동기와의 술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연로한 탓인지 최근 들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현 씨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이미 12시간 넘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저 장현이에요! 보청기까지 빼놓았던 할머니! 까닭에 할머니는 장현 씨가 부른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할머니의 기력이 부쩍 쇠하신 터라 장현 씨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온 장현 씨. 베란다 쪽으로 내려갈까도 생각해봤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예비군 훈련 한 3일 정도에 4일 정도 계속 예비군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 기간 중에 하나마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시지 않으셨는가 굉장히 걱정이 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열쇠 회사나 이런 데 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19로 차트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목포소방서 119 구조대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5분 남짓한 거리지만 잠긴 아파트 안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원들은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낮이라면 옆집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고 현장이 옥상 가까운 14층이었던 까닭에 대원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현관문을 부수려고도 해봤지만은 그때 새벽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은 상태였고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았고 또 마침 현장이 옥상에 가까운 14층이라 옥상에다 로프를 설치해가지고 내려가는 방법이 더 간단할 것 같아가지고 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쪽 됐고. 업무를 분담하고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내려갑니다. 이 무렵 잠에서 깬 할머니는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가. 구조대가 내려놓은 로프. 그러나 할머니의 상상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혼자뿐인 집안에 몇 해 전 강도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생각나 할머니는 순간 이성을 잃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화 대원이 필사적으로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 이놈아! 대장님! 가 이놈아! 이놈아! 안 되겠습니다.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로프를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리 안 가 이놈아! 저 구조대원이에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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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 마세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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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안 돼요. 구조대원 아저씨요. 할머니. 당황한 할머니의 귀엔 그 어떤 소리도 들릴 리 없었습니다.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아니, 일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어머.
한창 하기에는 어마나 하면서 뒤가 그냥 뚜껑 그냥 일어서서 곧자기로 갔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놀리지 마세요 그러더라요. 그분이 놀리지 마세요. 그래서는 뒤에 가서 몸을 봤죠. 아이고 매. 그러고 거기에 뭐는 보니까는 이렇게 끈탑으로 찔매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메, 아이고 어디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아이 몸은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다치지 않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요? 천만다양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아저씨? 그 짧은 순간 이대원이 창문이 열린 아래층 베란다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머니 저 장현이에요. 할머니가 여전히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장현 씨와 대원들은 무척 난감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떡하죠? 우리가 이 상태에 들어가면은 할머니가 더 그 흥분된 상태에서 더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안전히 체해드릴 테니까 생각이 나을 것 같아. 예, 계속했어요. 그러면요, 제가 들어갈게요. 예, 그렇게 그래, 하세요. 잘했어. 예. 자, 됐죠? 만약을 대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장현 씨가 천천히 베란다를 건너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놀란 할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장현 씨가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장현아! 저 장현이에요! 아이고 장현아! 아이고 언제 온 거야? 어? 할머니, 아, 근데 왜 거기서 오는 거야? 아이고 이 헬미가 할머니. 조금 전에 아이고 그 도둑놈이 와가지고 설라면은 내가 이걸로 그냥 할머니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이, 할머니도 참. 보세요 할머니. 119 아저씨들이잖아요. 아유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일을 어째요. 네. 아이고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할머니 안 다치셨는데. 그냥 흔들고 뭔 추가요. 할머니 괜찮으시니까 다행이네요. 이종아 대원을 비롯해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이날의 사건은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뒤에 제가 전화도 몇 번 걸었고요. 또 우연히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뜻 집에라도 불러가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린다면 잔치라도 걸고 싶었는데 그 뒤 소식을 이제 들으니까 떡두꺼비 같은 건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이 아들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말 지옥의 문턱에 갔다가 다시 온 기분이랄까 뭐라고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때가 저희 둘째가 태어나기 며칠 전이었는데 하마터면 못 볼 뻔했죠. 지금도 아파트만 보면은 그때 생각이 가끔 납니다. 수많은 사고 현장에서 위험과 맞닥뜨려야 하는 구조대원의 삶. 그러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이종아 대원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하마터면 이종아 대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놀랐을 텐데요. 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전혀 의외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 담양에서 생긴 일도 그런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꿈과 현실이 교차되는 아주 이상한 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양 소방파출소입니다. 예. 천천히 말씀해 보실래요? 아, 눈이 아프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회장님, 여봉사 입고 구급환자 눈이 많이 아프다 그러네요. 그래요? 빨리 가봅시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 24시간 근무의 피곤함을 누르고 대원들은 긴급 출동에 나섰습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은 첩첩산중의 오지마을, 바로 영흥사 계곡이었습니다.
아흔아홉 골짜기를 병풍 삼아 산소 깊숙이 자리 잡은 영웅사는 천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예정화는 간데없이 지금은 대웅전과 절터만 겨우 남아있지만 먼 옛날엔 꽤 영험한 사찰로 명성이 드높았다고 합니다. 남으로는 이태조가 조선의 개국을 하늘에 알렸던 삼면산이 있고 또 동북쪽은 추월산이 분출해가지고 99에 넘는 골짜기가 사시사철 끊임없이 맑은 시냇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인적이 뜸하지만 여름이 되면 이곳 영흥사 계곡은 시원한 그늘을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꽤 붐비는 편입니다. 그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식당들이 계곡을 끼고 대여섯 늘어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박정호 씨의 식당입니다. 광주에서 음식점을 하다 지난 5월 이곳으로 옮겨온 박 씨. 사업 실패 후 괜찮은 터를 물색해온 그로서는 영흥사 계곡이 새로운 출발지 인생입니다. 저기 우리 집 닭도리탕은 별미인 게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셔. 여기서 뭘 먹어도 별미 없구만. 별채미가 따로 없어. 아이고 그런 게 우리가 여기다 저 자리를 앉아봤어. 제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냥 먹은 것이 살로 팍팍 까불어 그냥. 예, 맛있게 드셔. 그런데 이곳으로 이사를 온 후부터 부인 이명옥 씨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꿈이 현실과 너무도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꿈을 끼면 좀 안 좋은 꿈은 100% 맞아요. 2, 3일 안에 그날 그냥 아무 거시기 없이 넘어가면 꼭 2, 3일 안에 그 꿈이 똑같이. 일씨야! 뚱땡아! 이리 와! 밥 먹자! 아이고. 이리 와! 너희들도 엄청 배고팠자. 근데 복실은 어디 갔다냐? 복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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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실을 잃어버린 가족들은 애가 탔습니다. 복실아! 특별한 인연으로 키우게 된 복실은 박씨 가족이 가장 아끼는 개였던 것입니다. 글씨 말이다. 그놈의 개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었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못 찾았어? 이 근방은 다 찾아봤는데 그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어디 먼 데로 간 것이 아닐까?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놈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데. 하긴 참 요상했어. 아, 그곳이 아버지 제삿날 실금실금 기어들어오던가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더라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복도인갑이다 했는데 그것도 아닌갑이네. 박 씨 부부가 꿈을 믿게 된 것은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시아버지가 꼭 나타나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많이 해주셔. 우리 민월이 고생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래저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울면서 나타나고 하면은 우리 아저씨가 복실을 잃어버린 그날 밤 이명옥 씨의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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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이라. 아버님! 아이, 그 헛수고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잔게. 참, 당신도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일로 들어갔는데 우리 복실 소리가 들리더란께요. 분명히 여기 있을 거구먼요. 아따, 꿈은 꿈이제. 아, 그것이 생시하고 뭔 상관이요. 당신이 자꾸 복실 생각하니까 꿈에 나타난 거요. 참, 아니래도 그러네. 좀만 더 가봅시다. 아따, 참말로, 아이고. 복실아! 복실아! 그냥 지나치기엔 간밤의 꿈이 너무나 생시처럼 여겨졌던 이명옥 씨.
아이고, 여보, 여보. 응? 네? 뭔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소? 어디, 어디? 아이고, 저기, 저기. 우리 복슬이 소리 아니요? 아, 뭐요? 아이고, 복슬아. 여기 있었냐? 아이고, 아이고 복슬아, 이놈아. 아이고, 빨리 줄 좀 풀어서. 아이고, 너 어째 여기까지 들어와 버렸나? 무슨 말이야? 정말로. 아이고, 혼자서 줄을 막 침지 감아버렸구만. 무쌍. 아, 단디. 참말로 당신 꿈이 맞는데 그래? 똥 맞지? 복씨를 찾게 되자 갑시다. 박씨는 아내의 꿈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가야지. 가자. 자, 아이고. 참 신기한 일이죠. 때로는 꿈이 현실과 이렇게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인가 봅니다. 그로도 이들 부부에겐 꿈과 관련된 특이한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자, 그럼 어떤 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용훈아! 용훈아! 일기예보 들었냐? 야, 오늘은 간간이 비만 온다고 하고 언제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어라. 그려? 간간이라면 비가 오긴 온다는 소리 아니여. 평상은 미리 걷어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겄다. 너희 아버지 어디 갔다냐? 아까쯤에 계곡으로 가셨는디요? 그려? 여름이 시작되면서 박씨 부부의 관심은 온통 날씨에 쏠려 있었습니다. 팔자 한번 좋네. 여보, 아이 빨리 인나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아이 시원한 게 좋은데 어찌 그래? 비가 오락가락할 모양인데 평상은 미리 걷어놔야 하지 않겠소? 계곡에서 음식점을 하다 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여름철 소나기입니다. 조금만 아닌지. 쏟아져도 계곡물은 무섭게 불어나 나무 평상을 사정없이 휩쓸어가기 때문입니다. 에이구 사람도 참. 아니 하늘 본 게 괜찮겠구만. 저거 괜히 걷었다가 비 안 오면 마짝 헛수고하는 거 아니여. 하긴 그렇긴 하여. 그날 밤 박씨 부부는 별 걱정 없이 하룻밤을 보내는가 했는데 아가, 어떠냐? 은눈 인나지 않고 내가 뭐랬냐? 물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냐? 아가, 싸게 일어나란 게? 아가, 아가. 또다시 꿈에서 시아버지를 본 이 씨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이고, 성가시럽게 어찌는디야. 빨리 일나시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단 말이시. 아니, 뭐시오? 자꾸 날 깨우면서 물 조심하라고 안 왔디요. 아무래도 큰 비가 쏟아질 것 같은디. 아따 갑자기 뭔 소리여? 아까 아직 콜콜 날씨가 짱짱했는데 비는 뭔 비가 온다고 난리여. 아이고 이제 그만 자더라고. 아유 그래도 생시 같은 게 한 번만 나가보소. 그려? 아이고 멀쩡한데 그려. 아이고, 날씨도 볼 겸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려던 박씨. 아주 소리 안 들려? 알겠어. 한 차례 비가 쏟아질 때마다 부서진 평상을 고치느라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인 박씨. 그동안 입은 서너 번의 피해만으로도 가슴이 쓰라린데 이번에도 아내의 꿈이 아니었더라면 미처 손썹을 틈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평상을 계구에서 걷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우 속에서 50여 개의 평상을 다 걷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네 식구는 계곡에서 꼬박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건 아내의 꿈 덕분이라 생각했던 때문인지 박 씨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 딱 자고 눈 떠보면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인지를 몰라요. 도저히 생각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꿈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제가 꼬치가리 확실히 두 손에다가. 어떻소? 아이고 꼬치가루 더 내쓰겠구만. 이거 참아. 응. 맛이 그래야지. 꿈에서 고춧가루가 묻은 손으로 눈을 부빈 후. 아이고 따가라. 아이고 내 눈. 아이고 눈이 어찌를까. 아이고 따가라. 아이고 따가라 내 눈. 아이고 따가라. 아이고. 아이고 따가라. 아이고 따가라. 아이고 눈. 아이고 따가라. 당신 왜 그래요? 무슨 꿈 꿨어? 아이 눈이 안 떠지네 눈이. 그게 뭔 소리요? 갑자기 눈이 안 떠진다니. 아직 꿈이 들겠구만. 아이 그런 것이 아니여. 아이 아무리 해도 눈이 안 떠져. 아이 화끈거리는 것이 아프기만 하고. 분명히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꿈에서 분명히 내가 꼬치가루를 만져놔서 이거 꿈속의 것인데.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안 돼요. 여보, 자다가 생긴 일인께 한숨 더 자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아이 아빠 죽었는데 잠이 오겠는가? 염장질이 것이. 좀 너무 피곤하고 이제 편상이 너무 신경 쓰고 그래서 군 줄 알았거든. 이게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한숨 자면 될 것이다 했는데 성질을 팍 내면서. 아유, 그 당시 저는 아파갖고 아 눈은 이제 도대 이제 이거 이제 현실이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현실이라고 했는데도 생각을 하고 이제 눈이 떨라 해도 떠지도 않고 그랬는데도 아니 아프다고 통증은 하고 아프는데도 아니 한숨 자고 나면 괜찮을 게 잠 한번 자보라고 해서 그래서 얼마나 성기 나요. 그래서 그 성기를 아픈 사람은 생각도 않고 그랬냐고 그래서 성기를 내가 팍 내버렸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좀처럼 눈의 통증은 가시질 않았고. 어떻소? 눈이 좀 떠지는 것 같소?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귀신이 곡할로 오르시지. 아이고 멀쩡한 눈이 갑자기 안 떠진다니 말이나 돼요. 본드가 붙은 것도 아니고. 아이고 어디 좀 봅시다. 눈에 무엇이 들어갔는가. 남편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달은 이 씨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한테 이제 그래 보니까 깝깝하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모든 거 다 손 털어불고 또 신랑한테 눈알쳐 이제 멀어본 거 아닌가 싶은 게 이제 깝깝하죠. 저 황당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주 놀리고 운전하고 갈라가니 이제 막 떨리고 그러니까 운전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119 했는데 금방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박 씨 부부는 결국 119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박 씨에게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하긴 했지만 대원들도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고춧가루 꿈을 꿨다는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간밤에 꼬치가루 꿈을 꿨는데 아이고 그때부터 막 눈이 아프고 죽었구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겠죠. 혹시 과로하시거나요? 빛을 장기간 본 적 있으세요? 빛이라고나? 아, 그려! 그때 박 씨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그
그날 오후 부서진 평상을 고치기 위해 처남과 함께 용접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박종호 씨가 눈이 아팠던 이유는 결국 보호 마스크 없이 용접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맨눈으로 용접을 할 경우 그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눈에 통증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용접을 할 때나 그 옆에서 구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록 웃지 못할 사고였지만 박 씨는 이번 일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조심성이 필요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느껴지는 박 씨. 용사 계곡에 찾아온 가을을 맞으며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 식당도 잘 되고 내 식구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그런 소박한 꿈 말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죠. 정작 사고의 실마리는 꿈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에 있었던 것입니다. 용접 불꽃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리라고는 여러분들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나마 박종호 씨는 가벼운 부상이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경험담 정도로 그칠 수 있었지만은 사고란 때론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아주 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어느 공사장에서도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인천에 사는 신진식 씨 사고입니다. 요즘 사람답지 않게 순진하기만 했던 진식 씨가 처음으로 맞선을 보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뭐해? 서로 인사들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전 신진식이라고 합니다. 김선이에요. 내 눈은 영락 없다니까. 응? 아유, 어쩜 둘이 이렇게 잘 어울려. 야, 저기 올라가 있으면 짜릿하겠는데? 자기, 보는 사람이나 그렇지 실제로 일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하긴, 떨어지면 좀 끔찍할 거야. 어?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서서히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야. 너 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진식이라고 합니다. 고생이 많죠? 고생은요 뭐. 고양이야. 힘은 힘대로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얘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아이 누나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는 말도 몰라? 선이야, 우리 결혼하자. 왜 싫어? 그게 아니고 나도 진식 씨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나 너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사실은 엄마 때문에. 선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날 믿어. 결혼하면 내가 장모님 친아들처럼 아주 잘 모실게. 진식 씨.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식 씨는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희 씨 어머니는 오랜 세월 당뇨병을 엄마, 앓고 있었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그래. 신서방은 아직 안 온겨. 금방 온다고 전화 왔어요. 예. 아휴. 준비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모님은 요즘에 건강이 어떠세요? 예,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다행이네요.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효성이 지극한 진식 씨였지만 생활 형편이 갈수록 빠듯해지자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 빡! 아휴.
남친이 전에 한댔대. 어. 어머, 일찍 오셨네요. 오빠! 내가 오셨어요? 어, 일찍 왔네. 아이고, 우리 소영이 삼촌하고 잘 놀았어? 응. 아빠, 맛있는 거 많이 사왔어? 아이고, 이건 미안해서 어떡하나? 할머니 약밖에 안 사왔는데. 우리 할머니 방에 들어가갖고 할머니 약 잡수시자, 그자. 어? 그래. 자, 들어가자.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좋았습니다. 그래요, 신서방 왔는가? 예. 피곤하지?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어머니 좀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만해. 아, 약 드셔야죠. 자, 자, 일어나시죠. 식구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던 진식 씨는 새로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보, 나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내 월급으로는 장모님 약값도 있고 우리 다섯 식구 살기가 너무 빠듯해. 우린 아직 젊으니까 일을 다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공사장 일은 너무 힘들잖아요. 아내의 반대가 있었지만 진식 씨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진식 씨가 선택한 새로운 직업은 바로 공사장 목수. 누가 그걸 거기다 갖다 놓으라 그랬어? 예? 뭘 그렇게 쳐다봐. 빨리 다시 저기다 갖다 놔. 예, 예. 목수가 되는 일은 생각보다 길고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진식 씨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인정받는 목수가 되기 위해 진식 씨는 기초부터 착실히 쌓아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베란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 예. 그다음에 이쪽 이제 진식 씨는 10여 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있는 어엿한 팀장 목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둘 오차 없이 더구나 듬직한 동업자까지 생겼으니 신나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이, 천암! 잘 돼가? 아, 예, 잘 돼가고 있어요. 그래. 수고해. 예. 수백 명의 인부들이 일하는 공사장에는 제각기 전문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자신. 신호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타워 크레인이 자재를 적재적소에 운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호수의 역할입니다. 완전 수락해. 어이, 신호수. 야. 그 나도 목수 때를 치고 이게 신호수나 할 걸 그랬어. 어? 얼마나 편해. 그냥 옆으로 앞으로만 하면 되고.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쉬워 보여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용어 하나하나가 일본 말인데요. 그걸 다 외워야지 저 크레인 기사랑 잘 통한다고요. 에이 그냥 옆으로 앞으로 뒤로 차로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형님 신호수를 너무 무시하시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수고해. 자, 양 기사님. 사실 목수 경력 6년째인 진식 씨도 타워 크레인 기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박수 많이 줘. 예, 갑니다. 아유, 짧은 넘어. 넘어가겠구만. 아, 오늘 왜 이렇게 아줌마, 오늘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빨리 밥 먹고 가서 일해야 돼요. 안만 바빠도 꼭꼭 씹어서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다. 오늘 이거 밥맛이 꿀맛이다. 아, 너무 맛있네, 이거. 빠듯한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부들은 모두 눈코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재갖고. 여기서부터? 예, 예, 그 안쪽에. 예. 아니요, 좀.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번에는요 17동에서 18동으로 옮겨주세요. 예. 오후 작업을 막 시작했을죠. 아 예, 좋습니다. 좋아요.
신호수가 갑자기 자리를 비우자 진식 씨는 난감했습니다. 워낙 바쁜 일정에 쫓겼던 터라 파워크레인을 잠시라도 세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조금은 망설여졌지만 진식 씨는 어쩔 수 없이 신호수의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갔거든요? 제가 대신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앞으로요. 네, 앞으로 조금만 더. 처음엔 순조로운 듯했습니다. 아니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그런데 무전교신에 착오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낮게 내려온 후크가 철구조물을 망가뜨릴 상황이 되자 당황한 진식 씨는 손으로 후크를 잡았고 바로 그때 저기 뭐냐? 김장 전화! 내려! 사고를 발견한 크레인 기사가 후크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진식 씨가 손을 놓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거의 도착하려던 순간 와이어를 잡은 손이 그만 후크 안으로 끼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빨리! 아빠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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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진식 씨의 손을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발 디딜 공간조차 없는 곳이라 여간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지하로 추락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인부들은 일단 500kg이나 되는 후크를 받치는 작업부터 해야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거로 해봐요. 이거로. 네, 빨리 잘라주세요. 빨리 잘라봐요. 뭐 잘라보자. 잠깐만요. 이걸로 후크를 자르면 바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요. 전혀 방법이 없었죠. 그리고 해보려고 뭐 다른 방법을 생각도 해봤는데 전혀 뭐 조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니까 빨리 가서 119 신고하고 예. 우리 이거 누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요. 예, 예. 그러자고 들고 있어요. 자, 이거 참. 진식 씨는 다시는 손을 쓰지 못하면 어쩌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여기 빨리 와. 공사장의 상황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진식 씨의 부상도 걱정이었지만 섣불리 구조 작업을 했다간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문제는 그 손이 끼인 후크의 무게가 500kg 이상 나가는데 그 허공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 후크의 그 와이어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절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신중하게 안전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됐습니다. 구슬구슬 여기 돼. 아, 고가차 비발바람, 고가차. 일단 와이어를 자른 후에도 후크가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포크레인이 가장 적당했지만 진입로가 마땅치 않아 할 수 없이 고가차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진식 씨를 바라보는 대원들의 마음도 안타까웠지만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자, 절단기 가져와, 절단기. 이제 와이어를 자른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목수의 오른손이 후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됐어요,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손이 떼었거든, 지금 여기. 장갑 일단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 진식 씨도 대원들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습니다. 자, 다시 오셔보세요. 아,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그 부상 정도가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그 상처를 본 결과 한 손가락이 두 개 정도가 골절된 걸로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진식 씨는 그제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손으로 다시 못을 박고 나무를 자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 쓰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이죠. 다행히도 119 소방대원들이 오셔가지고 고생하셔가지고 제 손가락이 무사히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러 119 소방대원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저와 같은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수인 신진식 씨에게는 이 손은 정말 생명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이 손을 다시 쓸 수 있었던 그날 신진식 씨는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공사장에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그를 상상해보면 저도 기운이 절로 나는데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긴급구조 119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